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ck 247 chilling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X-Tape이 이제 단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멤버들의 솔로 영상들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 않습니까?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갈수록 발전되는 XG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, 우리는 아이돌이 뭔가 이렇게 실력적으로 탤런트가 막 발전하는 걸 볼 때마다 응원하는 아이돌이 뭔가 레벨업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뿌듯한 느낌을 들게 하지 않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특히 XG는 힙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인지라 더더욱더 좀 제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.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G를 통해서 제가 아이돌 그룹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정말 잘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. 힙합에 있어서 특히 XG는 다른 여성 아이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더 응원하고 박수치게 됐어요. XG 테이프의 단체 영상, 이 제목이 있죠? 트램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, 원곡이 유명하진 않은데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예전에 이게 데이빗 게타, 뭐 아프로젝, 미스 엘리어, 비아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원곡이 트램폴린이 있죠? 그거를 XG 스타일로 리믹스를 한 겁니다. 저는 XG 리믹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거 영상을 안 봤습니다. 안 봤는데 썸네일만 보니까 좀 충격적인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. 멤버들의 그 엑시테이 반응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? 사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고, 이제는 멤버들마다 스타일도 제각각인데다가 그 갖고 있던 개개인의 퍼스널리티가 더욱더 공고해진 느낌이라서 서로 다른 매력들을 갖고 있어서 전 굉장히 좋았어요. 아웃핏부터해서 랩 스타일, 바이브 이런 것 자체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좋은 겁니다. 비슷한 스타일이 없다면 모두가 돋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는 분위기는 보니까 코코나의 더럼요 숄더에 대한 영상에 대한 버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른 이제 멤버들과 달리 코코나의 가사는 제이지를 트리뷰트하는 성격이 또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좀 놀랍지 않나요? 제이지를 트리뷰트하는 가사를 쓴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. 전 진짜 이게 너무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사실 제이지라고 하더라도 요즘 래퍼는 아니니까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, 물론 힙합에 있어서는 회장님 소리를 듣는 엄청나신 분이지만 말이죠. 그러면은 저도 지금 몹시 떨리는데, 네 명이 다 함께 참여한 트램폴린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사이퍼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. 오, 완전 비주얼 자체가 달라졌네? 이거 훅은 원곡의 느낌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어요. 할비 목소리가 귀여우면서도 매력적이다. 할비한테 이 파트를 맡긴 이유가 있었구만. 예. 코코나. 코코나의 저는 비주얼이 좀 놀랍네요. 더럼요 숄더에서는 약간 좀 귀엽지만 악동 같은 느낌이었는데, 여기는 완전 락스타 같아. 주린, 할비, 마야. 프로듀서에 대한 샤라웃을 또 하네요. 제이콥님. 야, 근데 XG는 4명 모두가 래퍼로서의 어떤 탤런트가 다 각자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돋보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.
중력이 없는 듯이 뛰라는 표현이 좋다. 아,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? 아, 아우트로 영상이 또 멋있다. 이게 단순한 사이퍼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예 한편의 오피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요. 저는 이 XG 멤버들이 트램폴린 비트를 갖고 온 이유를 그냥 제 머릿속으로 조금 뇌피셜로 담아서 추측을 해보자면 뭐 데이빗 게타, 아프로잭 뭐 이런 아티스트들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미시 엘리엇 때문이라고 봐요. 사실 트램폴린이라는 원곡이 크게 유명해지지는 않았어요. 유튜브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뭐 자주 듣던 곡은 아니었으니까. 근데 저는 미스 엘리엇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곡을 들었거든요. 제가 미스 엘리엇의 광팬이니까. 미스 엘리엇이 지향하는 음악 스타일이 XG가 지향하는 음악 스타일과 비슷한 궤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곡을 선택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미스 엘리엇은 90년대와 2000년대 때 사실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이 남성 힙합 아티스트들만큼은 크게 자리를 못 잡고 있던 때 센세이셔널한 프로듀싱과 어떤 비주얼라이징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인물이 됐고 이제는 살아있는 전설이지 않습니까? 특히 여성들의 힙합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발자취를 남긴 래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G가 지금 보여주는 어떤 음악, 특히 힙합에 있어서의 어떤 음악 방향성이 전 미스 엘리엇의 느낌과 좀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 미스 엘리엇이 참여한 데이빗 게타 아프로잭의 곡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곡을 선택을 해서 자신들이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라는 머릿속에 제 생각을 가져봅니다. 4명 모두 다 비트의 어떤 리듬이나 전개 방식, 그리고 4명의 멤버들의 랩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바운스 있는 느낌보다는 되게 그루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치 4명이지만 한 명의 래퍼가 랩을 뱉는 느낌으로 물 흘러가듯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간 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XG테이 각자 영상에서 봤던 어떤 비주얼과는 다른 완전히 좀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어요. 4명 모두 다 락스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 코코나의 비주얼이 아마 시선을 가장 집중하지 않았을까. 진짜 락스타 같았거든요. 그러니까 메탈 밴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. 근데 굉장히 매력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조차도 다른 그룹이 하지 않았던 뭔가 비주얼라이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. 다른 그룹들이 안 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XG가 이제 5월에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다시피 EP 앨범이 발매된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또 굉장히 되네요. XG는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XG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돌들이 하나둘씩 힙합을 좀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. 기존에 힙합 음악을 조금씩 만들던 아이돌들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빈도수가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그게 XG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K-POP 아이돌에 있어서. 왜냐하면 XG는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한국도 오고 가면서 활동을 하는 아이돌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아무도 안 가는 길을 XG가 먼저 플래그십을 딱 꽂아놨기 때문에 독보적인 그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. 멋있는 행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응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